안녕하세요. 윤스 요가의 한입니다. 오늘의 방안 자세는 상체와 하체를 같이 풀어줄 수 있는 전신 동작 중 하나인데요. 위로 무겁게 가슴은 물론 아래로 옆구리 골반을 풀어줘서 상체로는 호흡기계와 하체로는 비뇨생식기계의 작용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옆구리를 중심으로 허리 근육도 풀어주기 때문에 허리와 연관되어 있는 신장 기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마음으로 옆구리로부터 하부의 수축과 신장을 잘 느끼면서 동작하면 그 효과는 최고! 왼다리 바깥쪽으로 접어서 무릎과 무릎 끝 나란하게 맞춰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골반 관절 굳어진 분들은 왼쪽 엉덩이가 많이 뜰 수도 있고 막 이 자세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골반이 풀어지면서 어깨팔까지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 자세를 해봐야 됩니다. 왼쪽 엉덩이에 얄프로만 담요를 받쳐서라도 엉덩이가 힘을 주고 있지 않도록 안정시켜 주시고요. 여기서 양손 머리 위로 들어서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잡아주세요. 오른팔을 머리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냥 가볍게 얹어 놓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목과 어깨 힘을 풀어주세요. 숨 편안하게 쉬어주시고 여기서 잘 느껴보면 또 허리를 이렇게 빼고 있단 말이죠. 허리에 힘을 풀어주세요. 네. 그래서 회음으로부터 척추 마디마디를 따라 어깨팔 정수리 끝까지 일직선으로 부드럽게 판판하게 펴져 있으면 거기서 앞뒤로 가볍게 흔들흔들 움직여봅니다. 상체 전체를 움직이지만 뒤로 넘어갈 때 어깨팔을 조금만 더 기대듯이 목과 어깨 힘은 계속 풀어주시고요. 숨 편안하게 쉬면서 움직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오른쪽 어깨팔의 자극이 느껴졌어요. 이제 약간 벌써부터 저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 자극이 느껴질 때 멈춰서 왼쪽으로 가볍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제 처음부터 막 많이 내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살짝쿵 간을 보듯이 움직이다가 나 조금만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자극이 더 있어도 충분히 이완호흡 따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조금씩 더 내려가 보는 거예요. 난 여기서 더 힘을 풀면서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내려 돌아오고 내리면서 돌려주고 이러면서 목과 어깨 사이가 부드럽게 풀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숨 쉬면서 부드럽게 약간 오른쪽 팔꿈치 끝 상방을 바라보는 느낌, 천장 쪽으로 슬며시 돌리는 느낌. 이제 하다 보면은 점점 저려가지고 어깨팔의 감각이 안 느껴질 느낌, 안 느껴질 정도로 자극이 오실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해줍니다. 숨 쉬면서 부드럽게 내려가서 멈춰 보세요. 오른쪽 어깨팔 손끝까지 강하게 당겨집니다. 왼손 풀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숨 편안하게 쉬면서 왼쪽 골반 고관절 수축하는 자극과 오른팔 겨드랑이 어깨, 가슴 득골 갈비뼈 마디 옆구리, 장골 고관절까지 늘어나는 자극 느끼면서 둘, 셋, 천천히 돌아와서 고개 바로 오른손 풀어서 양손 무릎 위에 눈 감고 풀어져가는 자극 느껴봅니다. 상체가 앞으로 또 쏠려 있어요. 상체 살짝 들어주고 어깨끝 떨궈서 허리 골반 고관절 속에 힘 풀어놓습니다. 이마 미간에 힘 풀고 풀어져가는 자극을 마음으로 잘 느껴보세요. 숨 편안하게 쉬어보세요. 하나, 둘, 셋. 은 떠주시고 이제 왼쪽 골반 고관절의 어색함이라든지 불편함도 풀어주셨을 거고요.
오른쪽 어깨팔 손끝까지도 시원해진 거 느껴지셨을 거예요. 반대쪽을 해볼 겁니다. 오른손은 바닥 짚어주시고요. 왼손으로 왼무릎 바깥쪽을 감싸잡고 둥글게 돌려서 오른다리 바깥쪽으로 접어가지고 왼쪽 발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붙도록 또 무릎과 무릎 끝이 나란하도록 맞춰서 앉아줍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실 때 보이시겠지만 저 역시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조금 어색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는데 최대한 바른 자세로 맞춰서 거울 보면서 최대한 틀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그것대로 교정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양손 머리 위로 오른손으로 왼손목 잡아서 왼팔 머리 위에 얹어 놓습니다. 어깨팔에 힘을 풀어서 왼쪽 겨드랑이 어깨팔 손목 손끝까지 늘어나는 자극을 잘 느껴보세요. 이때에도 허리에 힘을 주고 있을 수 있어요. 허리에 힘 풀어주시고 숨 편안하게 쉬어주고 가볍게 앞뒤로 흔들흔들 움직여줍니다. 회음으로부터 정수리 끝까지 바르게 세워서 있는 상태에서 전체로 흔들되 어깨팔 목, 머리까지 살짝 조금 더, 살짝 조금 더 가주겠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움직여봅니다. 왼쪽 어깨가 조금 더 펴지면서 자극이 강해지는 느낌, 뒤로 들어줄 때마다 느껴지실 거예요. 잘 느끼면서 이제 자극을 충분히 받았다,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다 하시면 들어서 멈춰주고 어깨 힘 풀어놓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볍게 흔들어 볼 겁니다. 왼쪽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게 양어깨 나란한 데서 하나. 처음부터 막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부드럽게 둘. 왼쪽 겨드랑이 어깨팔 당겨지는 자극 강하게 느껴지시죠? 오른손으로 굳이 세게 당기지 않아도 상체만 기울여져도 무게가 저절로 실리면서 왼쪽 겨드랑이 어깨팔의 자극 충분합니다. 숨 편안하게 쉬어줍니다. 바른 자세와 이완 호흡. 그래서 결국 부드럽게 동작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지그시 부드럽게 조금씩 더 내려가 봅니다. 자극이 익숙해진 것만큼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숨 쉬면서 둘.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돌리면서 셋, 넷, 고개를 돌릴 때마다 목과 어깨 사이가 자극받으면서 더 활짝 견갑골 펴지면서 자극받습니다. 호흡, 열, 내려가서 멈춰주고 어깨 가슴에 힘 풀고 나도 모르게 살짝 앞으로 숙여져 있을 거예요. 뒤로 조금 더 들어주면서 왼쪽 어깨팔 끊어질 것처럼 자극받고, 오른손 풀어서 바닥에, 상체 조금 더 기울여 내려가면, 어깨팔 아래로 갈비뼈, 늑골, 마디마디 옆구리, 골반, 코관절까지 둘, 셋, 천천히 돌아와서 고개 바로 양손 무릎 위에. 상체 살짝 뒤로 들어줍니다. 목과 어깨 팔툭 떨구고 골반 고관절 속에 힘 풀어놓습니다. 목과 어깨 팔 풀어놓고 허리 골반 고관절 속에 긴장 풀어놓습니다. 풀어져가는 자극 마음으로 끝까지 잘 느껴보세요. 하나, 둘, 셋. 얹어주시고, 왼손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무릎 감싸 잡고, 둥글게 돌려서 풀어놓습니다.